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간만에 친구랑 나왔어요. 도토리 식당에 왔어요. 날씨가 비가 그치고 나니까 좀 덥죠? 더워졌어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 봉숭아꽃 피어있다. 예전에 봉숭아 손톱에 물들이고 이랬는데, 지금도 한번 들여볼까 싶으네요. 꽃이 예쁘다. 저녁 식사들은 하셨나요? 저는 도토리로 요리한 게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거 먹고, 친구랑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오늘 우리 유치님들 뵙고 싶은데, 오늘은 쉬어 가야 할것 같아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지금 이렇게 비가 오다가 하늘이 맑아지니까 더 더운 것 같아요. 우리 유치님들,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저는 어제 물난리 한번 겪고 나니까 정말 물이 얼만큼 무섭다는 거 알았어요. 어디 가시든지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제 사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오늘은 친구랑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금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까지 좋은 일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아셨죠? 유치님들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둥통살이 졌는데 자꾸만 먹을 일이 생겨요. 세상에는 맛있는 게 천지죠. 건강하셔요.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